비가 왔죠? 홍련 발전기. 맞아요. 온다 온다 하더니 정말 들어왔어요. 아니 왜 하필 우리 동네야? 아 어떡해.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이렇게 당할 순 없죠. 꼭 우리 동네에 설치해야 하나요?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시죠? 바람의 힘으로 풍차 날개를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얻는 풍력 발전.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오염도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입니다. 기후 변화의 시대, 풍력 발전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풍력 발전 설치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17.7기가와트의 풍력 발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7기가와트의 설비 사용 시 연간 약 1,3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풍력발전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지 전문가의 팩트체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장 발전 단가가 싼 에너지원은 바로 육상풍력입니다. 이는 풍력발전 기술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또 매우 효과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업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에서 35%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또 최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장기 저탄소 전략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대 온실가스를 75%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60% 이상 보급해야 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또 대규모로 보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은 바로 풍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풍력발전.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2.43%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전체 국토의 단 2.43%에만 해당하는 선택받은 곳이죠.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기 다들 저분들 설명하는 거 잘 알아들었지? 네, 네. 뭐 꼭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해보죠. 자자, 선택받은 동네란 자부심을 가져 봅시다.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풍력 발전기가 들어와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대. 하, 속상해. 하, 그러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말이야 좋지. 지원도 많고 혜택도 준다던데. 솔직히 어떻게 믿어? 이거 들어보니까 헛된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주변에 한번 알아봐. 진짜 우리 동네 도움이 되는지. 내가 이장인데? 아, 그래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제주 탐라해상 풍력단지입니다. 3메가와트급 10기의 풍력발전 설비가 연간 약 8만 5천 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이는 제주도민 약 2만 4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탐라해상 풍력단지는 설비가 가동되기까지 민원 해결에만 10년이 걸릴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발전기금 출연과 발전사업 이익금의 공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경험하며 지금은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전 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익금 중에 일부를 이 마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인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풍력 발전이, 해상 풍력 발전이 이 지역에 더 좀 추가로 건설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도 기회가 있으시면 직접 저희 마을을 와서 보시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 아마 부러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그 우리 인근에서는 제가 그 이렇게 그 얘기를 벌써 해놔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꽤 있습니다.
또 제주도 서귀포시의 가시리 풍력은 마을 공동목장을 풍력발전 사업장으로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운영합니다. 가시리 주민들은 토지 임대료 목적으로 해마다 마을 발전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소득 지원 및 복지 사업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주민 이익 창출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대안 풍력 발전. 이 정도면 선택받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기계가 엄청 크니까 소리도 클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겁나요. 더 심각한 건 저주파 아닐까요? 인터넷 보니까 사람한테 해롭다고 하던데. 풍력 발전기 때문에 병 걸리면 어떡하죠? 아, 난 애들도 있는데 애들 건강엔 나쁘진 않겠죠?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나라 주거 지역의 사업장 및 공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이 55dB, 야간이 45dB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90dB 이하로 400m 이상 떨어지는 경우 40dB 수준에 불과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주거지 내에서는 소음이 인지되지 않으며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주민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주 탐라해상 풍력단지의 주민들 역시 소음을 걱정했지만 바닷바람과 파도소리가 풍력발전기 소음을 잡아주는 백색소음 효과 덕분에 소음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풍력협회, 매사추세츠대학 기계공학과 등 각국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력 발전기의 소음이나 저주파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에 영향을 받을 정도면 유사한 소음치가 상존하는 도시에서의 생활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환경 문제는 양보 못하지?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답답하게.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말이 안 돼 뭐가. 아니 풍력 발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말을. 자자자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가 환경을 해친다. 당연하지. 풍력 발전기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 당연하지. 날아가던 새가 발전기나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도 파괴한다고. 리그 풍력 발전기는 환경에 해롭지 않게 설치하고 운영한다니까요. 그걸 여태까지 몰랐어? 아유 정말. 풍력 발전기 환경에 무해한가요? 풍력 발전은 발전 단지 건설 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풍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종료 이후에도 생태 복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로 인한 야생조류의 치사율은 건물, 자동차, 살충제, 송시탑 등으로 인한 치사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풍력발전기와 목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풍력발전 단지 중에는 해저에 깔린 발전 설비를 돌로 묻은 곳에 인공어초가 형성돼 오히려 어족자원이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불어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며 풍력발전기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 주변의 카페나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의 손님이 늘어 마을이 활성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살고 또 풍력발전소가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염려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늘 우리가 옛날처럼 뻥, 노루, 살쾡이, 멧돼지들이 많이 서식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연하고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풍력발전소 들어오면서 전망대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볼거리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풍력발전. 정부는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풍력 사업의 체계를 견고화시키고 프로젝트별 밀착 지원으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에서는 풍력발전 사업 초기부터 환경성 검증을 위한 입지 컨설팅을 실시해 환경과 공존하는 풍력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풍력발전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꿀 때 보다 건강한 미래가 실현됩니다. 풍력발전! 더 건강한 내일을 부탁해!